주인, 내일 너에게 엄청 중요한 날이지. 열심히 노력했던 일이 빛을 발할 순간 말이야. 네가 얼마나 떨릴지 그 기분을 오롯이 알 수는 없겠지만, 그래도 이렇게 떨면 위험한데. 왜? 잠이 안 와? 도대체 며칠 밤을 제대로 자지 못한 거야. 얼마 전 하늘을 나는 꿈을 꿨다고 했던가? 하늘을 나는 기분이 가슴이 뻥 뚫린 듯 정말 좋았다고. 그날만큼은 정말 개운하게 푹 잤다고. 아무래도 안 되겠다. 그렇게 불안하고 마음이 많이 복잡하다면 여기 내손 잡아볼래? 어때? 따뜻하지? 마음이 좀 진정되는 것 같아? 그럼 이제 눈 감아봐. 지금부터 내가 셋을 셀 건데, 셋을 다 세기 전까진 눈뜨기 없기다. 실눈도 뜨지 않기. 약속. 자, 그럼 지금부터 하나, 둘, 셋. 자, 이제 눈을 떠도 좋아. 하늘 위야. 꿈같지? 근데 이거 꿈 아니고 현실이야.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게 나꼭 붙잡아야 한다. 마치 우주의 틈에 떠 있는 것 같지 않아? 머리 위로는 진짜 별이 가득하고 발 아래로는 빛나는 색색의 야경이 꼭 별처럼 빛나고. 간혹 나 역시 지금처럼 꿈에서 하늘을 날아보기도 하는데 말이야. 꿈인데도 바람을 타고 공중에 떠 있는 그 기분이 굉장히 좋더라고. 그래서 널 안고 이렇게 하늘을 날면 네 기분도 좋아질까 싶어서. 그래서 한번 와봤어. 얼마 전네 꿈에서처럼. 어때? 비행기를 타고 나는 것과는 또 다른 기분이지? 복잡했던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는 느낌이 들지 않아? 참. 그리고 혹시 하늘을 나는 꿈의 해몽에 대해 들어본 적 있어? 들어봐. 현재 자신의 날개를 아직까지 제대로 펴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는 그런 자신의 마음이 하늘을 나는 꿈으로 나타난대. 네가 날고 있는 하늘이 넓고 클 때, 그리고 네가 하늘을 더 높이 날수록 상승 궤도에 닿고 싶은 욕망이 큰 거라고 하더라. 응? 그럼 이왕 이렇게 된거 달까지 가보자고? 아쉽지만 달까지는 못 가. 나도 거기까진 안 가봤어. 그나저나 우리 주인 역시 배포가 남달라. 아주 멋져. 이래서 내가 널 좋아한다니까. 근데 말이야, 혹시 그 꿈에 너 말고 같이 하늘을 날던 다른 사람은 없었어? 아, 꼭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아. 동물이거나 사물일 수도 있겠다. 갑자기 그런 건왜 묻냐고? 하늘을 무언가와 함께 나는지에 따라 또 꿈의 해석이 달라진다더라고. 그래서 물어봤지. 응? 근데 당황하는 게
어째 좀 수상하다? 설마 네 꿈에 내가 나왔던 건 아니지? 설마 맞아? 이번에도 들어봐. 맑은 하늘에 예쁜 구름이 떠 있거나 아름다운 밤하늘을 배경으로 함께 더 높은 곳을 향해 기분 좋게 날고 있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더욱 발전하게 되는 꿈이라고 하더라고. 그러니까 애인이나 가족이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런, 너 귀가 좀 붉어진 것 같다? 아니라고? 정말 아니야? 그러기엔 네 몸이 지나치게 뜨거워졌는데? 진짜 너무 궁금하네. 내 주인이 지금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지. 뭐야? 갑자기 말 바꾸기 있어? 내가 나오긴 했는데, 지금처럼 예쁜 밤하늘 배경은 아니었다고? 흐린 하늘이었고, 몸이 휘청거릴 정도로 바람도 엄청 불었다고? 뭐야, 그걸 왜 이제야 말해? 그나저나 정말 그런 거라면 조금 곤란한데. 그게 말이야. 응? 아, 뭐, 안 좋은 건 아니고. 연인과의 스킨십이 부족한 게 불만인 감정이 그 꿈을 통해 그렇게 나타나는 거라고 하더. 바람 분다. 주인, 나꽉 잡아. 물론 이미 내가 널 아주 꽉 안고 있지만, 근데 이러면 해소가 좀 됐으려나? 네가 느끼던 불만 말이야. 아, 알았어. 알았으니까 그만 째려봐. 그렇게 째려보니까 아프다. 그러지 말고 저기 은은하게 빛나는 달무리 좀 봐. 너무 아름답지 않아? 구름 사이로 잔잔한 작은 별들이 희미하게 반짝이는 것까지도. 어릴 적엔 저달 속에 정말 귀여운 토끼가 살고 있다고 믿기도 했는데. 아니었냐고? 아니? 아닐 줄 알았는데, 정말 사실이었어. 응, 또안 믿는다. 진짜거든. 언젠가 그 토끼를 만나게 되면 말이야, 꼭 내게도 소개시켜줄게. 그 토끼의 응원을 들으면 정말 행복해지거든. 그 토끼의 이름이 뭐냐고? 글쎄. 궁금하면 어디 한번 불러보든지. 따라해봐. 하, 현, 이라고. 그러니까 힘내, 내 주인.